집중력의 문제가 일단 가장 커. 집중력의. 그리고 커트를 하다가 내가 커트를 하는 길에 있어서 약간 헷갈리거나 어려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헤드샷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헤드샷을 안 봐, 다들. 뭔지 알아? 이걸 왜 필기해요, 여기? 이유가 내가 더 명확하게 내 느낌을 찾아가고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거잖아. 그럼 따르다가 헷갈리는 게 있으면 이걸 보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스스로 답을 찾는 게 솔직히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이미 나는 답을 다 전달해줬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걸 안 보고 물어보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지, 계속. 근데 그렇게 하면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아직까지는 크게 공부에 그런 열정이 없는 거야.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혼자서 스스로 답을 잘 찾는 사람들. 그래서 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뛰어나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정리해놓은 거, 만들어가는 거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배워가야 돼요. 근데 좀 쉽게 다들 좀 배우려고 하는 경향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야 뭐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 줄게요. 저 제 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엄청 일정하게 돼 있잖아요. 일정하게. 근데 저 사실 스몰 섹션 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베블링이랑 엔드테이퍼링으로 보완을 한 거예요. 내가 크게 탄 섹션을. 자, 여기서 이제 반대쪽 자르는 거를 알려줄 건데 반대쪽 자르는 거를 보고 반대쪽 자르는 거는 과제로 잘라갖고 올게요. 그래서 반대쪽 자르는 거 보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를 때 먼저 A커트부터 먼저 진행을 하죠. 그러면 자, 똑같이 백포인트 부분까지 자, 진행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었던 팁은 바디 포지션은 옮기진 않은 채로 몸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인위적으로 스퀘어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중요해요. 잡았을 때 고개 숙여주고요. 고개 숙인 상태에서 자, 마네킹이 정면을 보고 있는지 잘 체크합니다. 자, 체크한 상태에서 떨어졌을 때 리파인 한 개 내가 좀 짧게 잘랐잖아요. 리파인 한 개 이거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가이드 잡을 때 리파인 한 것보다 1cm 길게 잘라야 돼요. 안 그러면 리파인 하다 보면 반대쪽보다 더 짧아져요. 그래서 잘라주고 여기서는 몸만 타고 들어가서 자, 라인 연결. 네, 호리존탈이에요. 똑같아요. 자, 반대편이랑 똑같은데 제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잡고 자, 리파인 한 것보다 여기도 1cm 길게 잘라줍니다. 근데 아까랑 다른 점은 뭐예요? 콤으로. 어차피 리파인에서 깎을 거니까 사실 손으로 잡든 콤으로 잡든 크게 차이는 없어요. 리파인을 잘 해줄 수 있다면.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섹션. 자, 백포인트까지 올라오고 자, 백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스퀘어를 자를 건데 몸만 따라가는 느낌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떨어졌죠? 자, 그 다음에 그라듀에이션. 자, 그라듀에이션 여유 있게 설정해 놓는 게 나중에 생각하면 좀 더 쉽고 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라듀에이션. 자, 섹션 나눠주고요. 이렇게 섹션 나눴어요. 자, 여기에서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몸을 내릴 건데 몸을 내리는 게 주의사항이 아니고 뭐가 주의사항일까요? 아까 오른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상과 중심점에 있으면 오른손이 멀리서 들어와서 트라이앵글이 좀 더 잘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몸이 중심섬이 아니라 바깥에서 좀 땡겨온다는 느낌으로 몸이 왼쪽으로 좀 가줘야 트라이앵글이 좀 더 정확하게 형성돼요. 자, 잡고 자, 여기에서 이제 가이드 보고 싶으면 여기 잘린 가이드에 맞춰서 자,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여기 잘려있는 가이드 맞춰서 자, 연결해서 자, 잘라줘요. 자, 떨어지는 거 느낌 체크. 그리고 뒤쪽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왼쪽의 층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층이 생겼는지, 아, 나 괜찮아, 나쁘지 않아 라는 느낌이 들면, 자, 여기서 두 섹션. 자, 가죠. 두 섹션 갔을 때, 자, 나눠 놓고, 자, 가이드 맞춰서, 가이드 여기 있죠. 자, 여기까지는 엘리베이션 특별히 주지 않고, 배꼽 정도. 라인 주고, 잘라주고, 자, 여기서 다시 배꼽 정도 주고, 잘라줍니다. 그럼 여기서 길어지는 부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떨어졌을 때 이렇게 길어지는 코너 부분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리파인 하는 방법으로 길어져 있는 코너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먼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크로스 체크 하냐면, 반대쪽에 잘랐던 머리를 이렇게 갖고 와요, 이렇게.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갖고 온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을 잡고 이렇게 당겼을 때 동일 기장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동일 기장에서 떨어지면 같은 밸런스로 잘렸다는 거죠. 여기 스퀘어로 아까 크로스 체크했을 때 스퀘어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쪽 앞부분 여기가 아니라 이 가운데 부분만. 이 가운데 부분만 잡고 당겼을 때 이렇게 같은 동일선상에 떨어지는 기장으로 됐으면 어떻게? 커트가 잘 된 거죠. 기장이 지금 맞는 거죠, 밸런스가.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죠? 크로스 체크 했죠. 자, 크로스 체크 잡고, 자, 그대로 들어서 뭘 잘라줘야 돼요, 여기서? 여기 튀어나온 거. 기장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튀어나온 것만 정리해서, 자, 잡고, 자, 여기서 약간 몸베이스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잡아서 튀어나온 거. 여기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다시 잡고, 마지막 거. 꼭 튀어나온 거, 여기 튀어나온다. 자, 크로스 체크 해서, 자, 그라듀에이션 쉐이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랭스 자르죠. 라인. 저 라인 시간 관계상 그냥 한 번에 자를게요. 짤룽에서 자를 때 지금 이런 느낌을 조금 더 많이 주긴 해요. 라인을 자를 때는 그렇게 막 엄청 집착해서 자르진 않아요. 자, 여기서 다시 잘라주고 상체 타고 다니는 느낌 가고 잘랐으면 사이드 넘어와서 자 아까 저는 킵을 많이 안 했거든요. 왜냐면 앞머리가 좀 넘어가는 느낌이 좋아서 자 잡고 자 여기서 킵 많이 안 하고 그대로 잘라서 느낌을 보면 약간 라운드인데 스퀘어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스퀘어인데 라운드 같은 느낌. 라운드인데 스퀘어 같은 느낌. 뭔지 알죠? 코너가 막 명확하게 살아있진 않는데 같은 선상에서 떨어지는 느낌? 이렇게 느낌을 설정해놓고 자, 이 다음엔 어떻게 진행하냐면 어떻게 진행해요? 다시 그라듀에이션 잘랐던 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자, 여기 그라듀에이션 잘랐던 대로 다시 자, 섹션인 하고 뭐야 이거? 안테나가 서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대편에 있는, 반대편에 잘랐던 머리들이요. 딸려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럼 트라이앵글의 이 밸런스가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머리를 밀어놓고 자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체크. 자, 체크 했을 때 튀어나온 거 없죠? 그럼 이 위에서 다시 사이드까지. 자, 진행해주고요. 자, 섹셔닝 하고 자 여기서 제가 살짝 들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살짝 아까는 가발을 숙여서 진행했기 때문에 층이 조금 더 덜 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었던 거고 이번에 잡은 상태에서 원래 이렇게 들었었는데 살짝만 들어주는 거예요. 자, 한 번에 너무 많은 섹션의 양을 자르려고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나눠서 자 진행하고 여기서도 섹션 테크닉으로 뒤쪽에 많이 서 있는 거, 가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와서 잘리면 어떻게 돼요? 층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잡고 갖고 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해주고 자 다시 그라듀에이션 앞에까지 버티컬 섹션이
약간 버티컬 다이애거널 섹션에 가깝게, 버티컬 섹션 같은 느낌으로. 자, 잡고, 자, 여기도 아까 들었던 가이드. 몸 어디 서 있는지 보이죠? 많이 이쪽으로 왔죠? 왜?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될까봐. 어깨도 수평으로 맞춰 놓는 게 중요하죠. 연결했을 때 이렇게 딱 연결되게. 반대편이랑. 잡고 여기서 섹션 보려면 넘어가야 되니까 넘어갔다가 어차피 자를 거 여기거든요. 여기서 갖고 온 상태에서 자 여기서 연결. 자 떨어지면 뒤쪽에서 비슷한 느낌으로 떨어졌는지 봐줘야 돼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중심점이 이 반을 나눴을 때 얘를 이렇게 안 밀어주고 커트를 하면 떨어졌을 때 내가 이쪽을 조금씩 갖고 와서 자르잖아. 그럼 이 중심점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우리 주의가 보고 싶네. 자, 여기서 뒤쪽으로 갖고 와서 자, 엘리베이션 유지하고 잘라줍니다. 그럼 사이드 잘릴 게 없겠죠? 사이드 잘릴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1차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1차적으로. 이 이상 하는 커트 있어요, 여기서? 없잖아.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라듀에이션 자를 때 그 유이가 쓰던 뎀맨 한 번만 갖다 줄래요? 여기서 그라듀에이션 자를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리파인, 크로스체크, 베벌린. 자 왼쪽이 좀 어려웠죠? 오른쪽은 두 배 더 어려워요. 오른손잡이라. 그래서 저는요 이거 오른쪽 자르기 전에 영상을 최소 두 번 이상 보고 자르는 게 좋다고 봐요. 머릿속에 남겨놓고. 자, 뎀맨 할 때는 입구 빼주고, 자, 여기에서, 자, 랩. 뎀맨 하는 것도 잘 봐요. 지금 뎀맨 했을 때 반 갈라지면서 가운데로 안 몰리고 이상하게 된 친구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있어요. 두상에서 감싸줄 때 제대로 못 감싸줘서 그래. 랩 하고 자 뿌리 부분 어느 정도 살짝 조절했으면 자 여기서 자 리핑 두상 따라가면서 가죠. 이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안 가잖아. 어떻게 두상각에서 90도로 정확하게 들어서. 머리를 잘한다는 건 기본적인 테크닉이 완성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짜가 아니라 하나하나 완성된 테크닉을 만들어서 정확하고 완벽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인스타 보면 막 화려하고 멋진 스타일이 많은데 베이스가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은 보면 밸런스나 자세한 디테일이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들지 않도록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갈라지면 얘가 왜 갈라질까? 갈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기 전까지 내가 수백 번의 답을 내리고 물어보는 친구들과 그냥 물어보는 친구들은 당연히 수준 차이가 나요, 나중에. 미안하지만. 자, 여기서 자, 어느 정도 끝났으면 뎀맨 들어가서 자 배불리 다시 배불리 뺐다가 바람 줘서 넣고 뺐다가 이렇게 Thank you.
자, 여기 뒤에 이 부분. 안으로 안 들어가면 뜸을 주면서 주고 뜸 줘. 배불 다시 바람 주고 다시 뜸 줘서 내려 넣어줘야지 다 하나. 휘는 부분이 있으면 왜 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트라이앵글 쉐입이니까 이렇게 빼주면 앞으로 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쉐입이니까 빼줄 때는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빼줘요. 그럼 더 잘 감겨요.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서 여기가 짧고 여기 길잖아.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뎀맨 넣고 이렇게 빼면 앞으로 이렇게 눕잖아. 안 감겨 들어가. 그럼 여기 잡고 뎀맨 주고 뺄 때 밑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줘야 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습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안 될까? 왜 저렇게 안 될까? 제가 이거 댄맨 하는 영상을 몇 번 봤는 줄 알아요? 댄맨만 잘하고 싶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기본 골격은 나왔는데 뭐가 필요해요? 크로스체크, 그 다음에 베블링, 리파잉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크로스체크 할 때 잡고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들어달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크로스체크 튀어나온 부분만 정리해 주는 거죠. 자, 잡고 자, 크로스체크 튀어나온 부분만. 만일 기장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거는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장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기장을 자르는 걸 포기하고 튀어나오는 아이들만 잘라주는 게 맞아요. 기장을 잘라야 되면 처음부터 다시 잘라야 돼요. 그거는 망한 거라 이미. 자, 여기서 후대각도 급격하게 타주면 타줄수록 더 크로스체크가 안정적이게 돼요. 자, 잡고 자, 잡았을 때 스퀘어의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뒤쪽에서 잘라줍니다. 다시 자, 후대가 저 뒤쪽에 당겨서 최대한 지금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아이들 있죠? 얘네들을 정리해줘서 크로스체크 떨어졌을 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자, 여기서도 크로스체크 자, 머릿속에 아까 55%였다면 지금은 65%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베블링. 베블링은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좀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고 싶다면 중요해요. 여기 코너 여기. 자, 몸이 버릇처럼 딱 섹션 잡았을 때 어떻게 돼요? 나갔다가 버릇처럼 들어오지. 계속 이렇게 이렇게지. 이렇게 옮겨서 갔다는 게 아니라 찍은 발은 움직이지 않는 게 버릇이 든 거예요. 여기 잡고 베블링 하고 섹션 났으면 다시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잖아. 잡고 다시 갖고 오잖아 이렇게. 이쪽은 베블 해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라듀에이션이 없잖아. 그러면 뒤쪽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같은 밸런스로 배블링 하고 싶으면 같이 잡아야지. 같이 잡고 저 스퀘어 느낌으로 갔다가 옵니다. 이거를 근데 나는 장난으로 연습한 게 아니라 좀 올라가는 느낌을 많이 주고 싶어서 하는데 맨날 여기서 이렇게 멈추니까 떨어뜨렸을 때 또 선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게 싫어서 올라가는 걸 연습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 그러면 크로스체킹 끝났어요. 크로스체킹 끝났으면 이 다음에 뭐예요? 리파인? 뭐가 먼저야? 테이퍼링, 리파인 둘 중에 뭐가 먼저야? 질감이 먼저예요? 언제 그랬어? 리파인이 먼저였지. 자, 1cm 딱 깎아주면 돼. 이거는 다양한 각도로. 1cm 깎아준 거지. 1cm는 안 돼요. 사실 막 점핑되고 막 틀어지고 이런 라인들이 좀 있었어갖고 1cm까지는 아니고. 0.5cm 정도? 이런 데가 좀 나는 이제 싫어서. 여기서 신기술을 알려줄까? 자, 떨어뜨려 놔요. 그럼 층의 단차나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차이점을 보면, 자, 오른쪽에 무게감이 더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포인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 때문에 여기가 좀 더 슬림하고 여기가 좀 더 무겁죠. 그럼 여기서 리파인 끝냈으면 그 다음에 자, 전대각 다이애그널 섹션이에요. 타고 자 이동하죠. 이동해서 자 잡고 자 엔드 포인팅 엔드 포인팅 자 여기까지 자 엔드 포인팅 잡고 자, 끝에 무거워진 부분. 했어. 그러면 양쪽의 밸런스를 보고 양쪽의 밸런스를 보고 아직도 이쪽이 좀 무겁거든요. 아까 들어갔던 양보다 얘가 좀 더 들어가주면 되죠. 가급적이면 텐션을
많이 주는 게 좋은데 지금 의자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손가락을 이용한 보정이 들어간 거예요. 잡고 자 보면은 이제 동일 높이에서 쌓이는 걸 볼 수 있죠.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쪽에 제품을 제가 좀 많이 발라갖고 텍스처가 좀 더 도드라져 보여서 그렇지 거의 비슷한 밸런스거든요. 그럼 밸런스 맞췄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단계를 알려줄게요. ABC라는 라인 그라듀에이션 레이어를 만드는 게 뭐라 그랬어요? 베이스를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쉐입을 결정짓는 건 전체적인 아웃라인과 실루엣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사진으로 보여줬지. 웨이트. 웨이트는 뭘로 조절해요? 질감으로 만들어내죠. 그럼 여기에서 이 같은 베이스를 가지고서 어떻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끌고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보내드렸던 이미지 중에서 좀 가벼운 느낌의 웨이트에 맞는 스타일을 할게요. 그걸 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텍스처라이징을 한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게 엔드 테이퍼링이 있고 틴닝이 있고 슬라이싱 그 다음에 그라듀에이션 레이어 테이퍼링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할지를 내 마음속 안에서 결정해 놓으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적인 아웃라인의 무게감, 그러니까 끝부분의 무게감을 유지한 채로 공기감만 조금 줄 거예요. 공기감만 줄 거고 앞머리 부분이 길이감은 짧아지지 않는 채로 떨어뜨렸을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빠지게 잡히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언더라인의 웨이트는 자 유지를 한 상태에서 여기 여기가 이제 양감을 컨트롤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 부분의 웨이트를 가장 많이 제거할 수 있게끔 봐야죠. 자, 그러면, 자, 섹션 든 상태에서, 자, 여기서 그라듀에이션 레이어 테이퍼링으로 모량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블런트 가위로 해야 돼요. 저는 블런트 가위로 해요. 왜 블런트 가위로 하는 줄 알아요? 가위가 짧지? 다른 사람들이 쓰는 가위가 짧지? 근데 이 가위를 내가 만들어서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가 인치가 안 나와서 내가 이걸 만들거든? 이걸 쓰고 싶어서 근데 봐봐 보통 슬라이싱 가위 인치가 몇 인치인 줄 알아요? 5.5인치가 가장 일상적이 5인치, 5.5인치, 4.5인치는 안 나와 5.5인치가 가장 많아 그럼 여기 이 모발을 잡았을 때 이 가위가 4.8인치인데 맨 밑에 머리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닫았을 때 이미 끝나는 지점에 대해서 가위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안쪽까지 짧은 머리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게 슬라이싱 가위라고 치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들어가. 가위 자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이런 짧은 머리는 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슬라이싱이라는 테크닉을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테크닉을 쓰는데 가위가 길면 길수록 테이퍼링 하기가 어려워져요. 모발이 짧았을 때. 그러니까 모발을 짧은 모발을 잡고서 자 안쪽까지 넣어서 테이퍼링으로 빼주고 싶으면 가위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공기감을 주고 싶으니까 안쪽에서는 깊게 겉으로 나올수록 짧게 잡아서 이런 모양을 잡아요. 안에는 많이 겉에는 짧게 왜? 들어갔을 때 안쪽을 테이퍼링을 많이 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모발이 안으로 감겨요 밖으로 뻗쳐요. 감기죠. 안에가 많이 걷어지니까.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자 안쪽에 많이 넣어주고 바깥쪽으로 올수록 짧게 잡고 요런 데가 가발은 모발이 많이 뭉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은 깊게 겉으로 올라올수록 짧게 자 잡고 안쪽은 깊게 겉으로 올라올수록 짧게 자 보면 벌써부터 느낌이 달리는 게 공기감이
많이 튀어 올라오는 느낌이 생기죠. 안쪽에서 제거가 되니까. 자, 겉으로 덮는 부분. 안에 이 정도 주면은요, 모발을 넘겼을 때 느낌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 게, 봐봐. 이렇게 잡아서 넘겼을 때 어때? 공기감이 생겨 보이죠. 반대쪽 볼까? 반대쪽 보게 되면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안 움직이지. 무겁게 차 있으니까. 이게 텍스처라이징의 목적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발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 안쪽에 모발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으면 모발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틴닝을 안 쓰는 이유는, 틴닝으로 했을 때는 이런 양감이 드러나기보다는 모발이 더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고객님의 모발의 부피를 줄여주고 싶으면 틴닝을 쓰는 거고, 흐름을 만들면서 공기감을 주고 싶으면 테이퍼링 테크닉을 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겉단에서도 좀 작업해 줄 거예요. 어디? 맨 마지막 아웃라인 잡고. 자, 아웃라인 잡은 상태에서, 자, 이번엔 좀 엔드 위주로 걷어줍니다. 잡고, 자, 안쪽이 아니라 끝부분 위주로. 약간 역 포인팅 느낌으로 잡고서, 잡은 상태에서 그냥 가위를 열고 가위를 닫으면 알아서 잘려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위를 사선으로 수평에 가깝게 잡고 닫히면 알아서 끝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너 끝부분이 좀 부드럽게 잘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라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앞머리가 좀 넘어가는 느낌이 생기는 게 좋으니까 앞쪽의 공간을 좀 더 비워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이쪽에. 이렇게 앞쪽으로 좀 많이 잘리게 잡아서 비워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잡았을 때 머리를 넘겨보면 더 멀리까지 넘어가요, 이렇게. 더 멀리까지. 그리고 뒤쪽의 공기가. 뒤쪽의 무게감은 제거하지 않고 사이드 부분과 미들 존만 좀 정리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봐봐요. 같은 베이스에 같은 밸런스로 자른 커트거든? 요 느낌이랑 어때요? 다르죠? 이게 사인이에요. 우리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태영건 원장님 맨날 커트 교육 들으면, 고객이 이 디자이너를 찾아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려면 텍스처라이징을 통해서 사인을 넣어줘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태영건 원장님 맨날 그래. 그랬을 때 이 사인은 나밖에 넣을 수 없는 사인이다. 그래서 이 머리를 다시 하고 싶으면 나한테 다시 와라. 이렇게 유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실제로 원장님한테 배워서 그렇게 해요. 제가 고객님의 머리를 방향과 흐름성을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 머리를 똑같이 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라고. 봐봐요. 넘어가는 느낌 만들고, 여기에서 끝에는 앞쪽으로 살짝 빠지는 느낌으로 빼고 싶다고 했어요. 이렇게 잡고 머리를 만져봐요. 끝으로 앞으로 빠지는 느낌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럼 여기서 더 극대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지금 떨어지는 이 사이드 이쪽에 머리를 잡고, 여기서는 그라듀에이션으로 안쪽에서 많이 걷어주긴 했지만 바깥쪽에서 힘을 밀어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만약 이 친구를 앞으로 좀 더 밀어주고 싶다면 이쪽 뒤쪽을 힘을 빼주면 되죠. 이쪽을 힘을 빼주면, 이렇게 힘을 빼주면 머리를 밀었을 때 이렇게 튀는 느낌이 좀 더 가볍게 밀려요, 이렇게. 밀려요. 그럼 잡고,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잡은 상태에서 봤는데 지금 이 부분의 웨이트도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러면 웨이트 잡고, 자, 잡은 상태에서, 자, 모발을 좀 많이 들어주고, 많이 들어준 상태에서 넣어주는 거죠. 잡고 계속 위로 들어주면서. 그럼 끝에 부분이 빠지잖아요. 잡고 여기도 차 있으니까 이렇게 클릭. 자, 웨이트 조절 됐다. 자, 그럼 여기서, 자, 가볍게 블로우 드라이 해서 보여줄게요. 자, 블로우 드라이 할 때는요, 내가 가고자 하는 느낌은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디에 볼륨감을 쏴줄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여기 부분에 볼륨감을 쏴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 들어간 상태에서 높게 들어줘요. 높게 들어줬다가 뒤쪽으로 리버스를 주면서 다시 포워드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두상으로 넣어주고 싶으면 이렇게 빼주는 거고요. 앞으로 흐르면서 텍스처감을 주고 싶으면 이렇게 빼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는 두상 보완. 자, 다시 뒤쪽. 자, 볼륨감 잡고, 앞으로. 이게 이제 펌이죠, 펌. 따지자면. 잡고 정면. 자, 여기서 봐봐. 사이드 부분에 볼륨감을 주고 싶으면 섹션에 이렇게 타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타서 여기서 얘를 찝어서 빼주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볼륨감이 들어간단 말이야. 다시 보면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쪽 부분에 볼륨감을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냥 딱 놓고만 봐도 많이 살잖아. 다시 맨 마지막 아웃라인. 잡고 여기에도 아까 드라이를 한번 잡아놓은 머리라 그렇게 많이 손댈 건 없어. 더 잡고 자 여기서 모브먼트를 주고 싶으면 체킹을 해봐요. 체킹 해보고 자, 여기서 끝부분은 너무 말지는 않아요. 왜냐면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까 텍스처를 주기 전보다 더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드라이를 해주게 되면 너무 많이 넘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텍스처라이징을 한 다음에는 컬을 너무 작업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잡았어. 그럼 여기에서 저 제품 처리를 한 다음에 오일. 자, 길이도 텍스처라이징을 하면 길이에 대한 변화값도 좀 느껴져요. 앞이 짧아진 것처럼 느껴진다, 갑자기. 길이는 하나도 안 쳤는데. 봐봐요. 나 앞길이 안 잘랐잖아. 응? 얘들아, 알지? 앞길이 안 잘랐지. 근데 앞에 갑자기 왜 이렇게 짧아졌어? 어? 질감 때문에 움직임이 생겨서. 그래서 만약 이렇게 앞으로 짧아지는 느낌이 싫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트라이앵글로 아까 그때 그 민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트라이앵글로 엄청 킵을 많이 해야 돼. 완전 끌어당겨서. 근데 섹션 테크닉만 이용해서 킵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반대쪽 느낌이랑 봐봐요. 같은 커트야. 같은 커트. 같은 커트예요. 층과 전체적인 느낌도 똑같아요. 같은 커트. 같은 커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디자이너가 요구하는 사인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 커트를 자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그라듀에이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라듀에이션을. 그라듀에이션을 이해했을 때 그라듀에이션 중에서도 무슨 그라듀에이션이에요?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 트라이앵글 쉐입.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이 스타일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되게 많이 쓰는 커트예요, 이거 매장에서. 되게 많이 하는 커트인데 이 베이스를 잡는 방법이나 전체적인 텍스처라이징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사실 매장에서 자르는 걸 봤을 때 디자이너가 명확해서 계산해서 자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없어요, 그렇게 많이. 그라듀에이션이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사실 사순에서 얘기하는 AB, BA, 그 다음에 또 뭐?
제일 많이 자르는 몇 개의 커트가 있거든요. CBA, AB, BA, 뭐 C 뭐 이런 커트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앞머리도 보면은 테이퍼링 테크닉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공기감이 많이 들어보여요. 근데 이게 틴닝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달라붙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텍스처라이징까지 통해서 자 오늘 마무리를 했고 배웠잖아. 배운 거랑 할 줄 아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줄 아는 거랑 배운 거랑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을 가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고생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고생을 한다면 자를 줄 알아야 되고 자를 줄 안다면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줄 안다면 응용해서 재해석할 수 있으면 그게 디자이너예요. 그게 지금은 디자이너도 아니다? 아니다. 지금은 그냥 머리를 잘라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역시 오늘도 이 팀은 집중력 좋게 잘했어요. 다만 어렵긴 했어요. 오늘 커트 너무 어려워서 약간 성취감이 없죠. 지금 다들 표정은 풀어요. 그래서 성취감을 갖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제가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릴 게 뭐라고요?